이건 어제 먹고 남은 족발이잖아요. 원래 족발은 먹고 남기는 거야. 몰랐니? 어다 알어다. 보란에 고춧가루 4스푼, 설탕 1스푼, 미림 2스푼, 간장 2스푼, 굴소스 1스푼, 올리고당 1스푼, 물 50ml를 넣고 믹스 해주자고. 근데 고추장은 안 넣나요? 어머, 촌스럽게 왜 이래? 누가 불족발에 고추장을 넣니? 네네, 계속하시죠. 팬 위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 2스푼을 넣어서 마늘향이 솔솔 날 때까지 볶아주는 거야. 이어서 족발을 넣고 살짝 익혀주는 거지. 이번엔 저도 먹겠습니다. 우리 오끼 매운 거 잘 먹으니까 도전. 좋지? 이제 소스를 넣어볼까요? 오케이, 타이밍 좋고 소스를 모조리 부어주자고. 오, 스매. 사실 청양고추를 2개 정도 넣어줘야지만 오늘은 오끼를 위해 헬스. 그냥 청고추로 부탁드립니다. 그릇 위에 불족발 올려주고, 자, 오끼야 얼른 먹어보자고. 저는 밥도 함께 먹겠습니다. 오케이.